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FOMC 결과 영향으로 5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하이브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매니저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한미약품 관심주로 꼽았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MC넥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동일철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자, FOMC 결과로 훈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제만 해도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다하다는 이슈 때문에 FOMC 회의를 앞두고는 경쟁감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나온 것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정부의 대출 양도세 완화 비발에 따른 개인들의 이제 실명 의미라든가 실제로 회피 물량이 좀 나온 것도 보여지고요. 이래서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FOMC 결과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내년도 그 전도표상으로도 두 번의 금리 인하에서 세 번으로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제 나올 것이 예상되고요. 내후년에는 네 번의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최근에 시장의 반등세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것이었고, 이게 지금 선반영된 측면의 일부 있지만은, 파월 의장이 그 피크아웃에 대한 사인을 줬기 때문에 시장 중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바우전스도 그래서 신고가를 간 것처럼 국내 시장도 양도세 이슈도 불구하고 강세가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4년도 2025년도까지 그 금리 인하 사이클과 그리고 이제 산업의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2025년까지의 그 강세장에 어떤 시장을 알리는 그런 FOMC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상황 알아봤고요.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고 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역시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3%대에서 이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도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투심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뿐만 아니라 코스닥 코스피 역시 저점 대비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늘어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금 회피 명목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대주주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대형주나 아니면 일부 주에 국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 좀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노이즈는 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앞서 언급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금으로 인해서 투심 역시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펀더멘탈이 좀 탄탄한 기업 위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저평가면서 이제 기업이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을 담아가시는 게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3월에는 역시 시장 퇴출 종목이 좀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사이클 돌았을 때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 등 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시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부장님, 관심 종목 투자 전략까지, 가격 전략까지 같이 알아볼까요? 네, 하이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엔터주들이 중국 공급제 때문에 좀 주가 많이 빠졌는데 가장 빠르게 돌아서는 게 그 하이브이고, 일단 하이브가 엔터주 쪽에서 유일하게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가 오히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멀티레이블 체제로서의 성장성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그 BTS 분위대로 인해서 IP 공백은 일부 있겠지만은 뉴진스를 비롯한 기준을 보유한 그 IP들이 글로벌의 어떤 팬덤 굉장히 성장했고, 이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올해 초부터 최근에 11월까지 해외 그 레이블들 많이 또 인수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자변환의 IP들의 질적 성장이 내년도 이어져서 내년도 영업이익도 3천억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또 이제 그 캐차이라든가 그 플래그스 신인그룹 그리고 이제 아일리시라는 걸그룹이 이제 최소 또 3개 이상의 이제 신인그룹이 데뷔 예정이고 또 위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대거 강화됐습니다. 올해는 또 SM 아티스트도 하반기부터 입점이 됐기 때문에 이 위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시장 입지도 강화되고 여기에 따른 실적도 같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BTS 같은 경우는 4명 증세 한 것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고 2025년도 6월에 동반으로 복귀할 것 때문에 그때는 뭐 3년 만에 복귀 때문에 역대급 팬덤의 고복적 소비가 예상되고요. 시장에서 그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36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3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해 보이고요. 추세 돌아갔으니까 대략 한 3만 원 정도 선에서 11선 정도 들어왔을 때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 성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 오늘 포인트로 짚어줬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기 매니저님. 아, 네, 저는 지금 동사 관련해서 현재 2024년, 2025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3년 이제 연간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7억 원, 영업이익은 6억 원. 이제 흑자 전환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이제 반도체 캐파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반도체 고객향 장비 수요의 증가 또 국내에 삼성 그 AI 랩 페이지 포함해서 PKG 장비 때문에 올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세대 장비 개발 비용으로 단기 수익성은 부진하지만 현재 성장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이제 개발 비용으로 많이 집행을 하면서 웨이퍼 티크니스 계층 및 차세대 장비에도 이제 확보에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24년, 2025년에는 각각 연간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3억 원, 또한 25년 같은 경우에는 301억 원으로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오버레이 장비 라인업의 다변화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국내 업체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3단 공정 중심으로 이제 전공정 투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웨이퍼 티크니스 양산 장비도 이제 납품이 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 이제 웨이퍼 본딩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오버레이 계측 기술의 보유자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현재 이제 계측 시장의 적용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성장성이 가능한 기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의 고도화 및 웨이퍼 티크니스 계측 장비 시장 진입으로 인해서 성장 가시성이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단기 성장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만 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 어제 급등을 했는데요.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국내 유일의 오버레이 계측 기술을 보유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